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계속해서 꾸준히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카메라를 쓸까? 뭘로 편집하는 걸까? 되게 궁금하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도 제가 어떤 카메라를 쓰고 어떤 장비들을 갖추고 편집 프로그램은 뭘 쓰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김켈리는 유튜브를 찍고 편집할 때 뭘 쓰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마 오미크론 때문에 한동안 또 온라인 수업이 좀 지속이 되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가 벤큐 코리아라는 곳에서 제게 잠시 빌려주신 제품이거든요. 빌려주신 이유가 제가 사용해보고 만족했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온라인 수업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독자님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께 24인치 벤큐 코리아 모니터와 그리고 이 모니터 스탠드까지 선물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 모니터를 좀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블랙 디자인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제가 편집을 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기능은요, 바로 시력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 모니터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자동 밝기 조절이 되는 조도 센서가 있어서 눈이 가장 편안한 화면의 밝기로 계속 조절이 되고요. 로우 블루라이트 플러스 기술이 적용돼서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를 최대 70%까지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에 편집을 할 때 주로 불을 끄고 모니터만 보면서 하는데 이러면 눈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니터 스크린바, 조명바를 함께 활용을 하시면 딱 눈이 편안한 정도의 밝기로 주변을 밝혀주어서 여기서 다이어리를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편집을 할 때도 눈이 훨씬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선 많은 분들이 유튜버가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전면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가 훨씬 더 화질이 좋은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이 전면 카메라를 써도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을 때는 아무래도 아무리 가벼운 카메라라도 들고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서 찍는 게 굉장히 민망해가지고요. 바깥에서 촬영할 때는 대부분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트로 화면에서 저를 찍고 있었던 카메라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썼던 소니에서 나온 알파 5100 카메라입니다. 렌즈는 16-50mm 기본 번들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의 좋은 점은요, 요즘에는 정말 싼 가격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당근마켓 같은데 올라오는 거 보면 2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렌즈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GV1이라고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소니에서 나왔던 되게 가볍고 예쁜 카메라를 샀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제가 한 한두 달 정도 쓰고 다시 팔았거든요. 그 이유는 GV1이 손 떨림 방지가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손이 많이 떨지 않아도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어딘가에 고정해놓고 찍지 않으면 이걸 도저히 영상을 쓸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것들도 많아서 결국에는 제가 다시 이 알파 5100으로 넘어왔어요. 이 알파 5100에서 좋은 점은 이 렌즈가 둥그렇고 커서 얘가 화각을 되게 넓게 잡습니다. 사람을 넓게 잡아줘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좋은 점이 소프트 스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화사하고 예뻐 보이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니 카메라를 계속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비싼 카메라로 좀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찍는 영상들이 굉장한 고화질을 보여줘야 된다든가 영상미가 그렇게 뛰어난 영상들은 찍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 수준에서는 이 카메라로도 충분히 많은 영상들을 계속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 앞으로도 계속 이걸 쓸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뭘 쓰세요? 카메라만큼 중요한 게 또 마이크죠. 특히나 요즘 ASMR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 많아서 마이크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소리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상을 찍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알파 5100으로 찍고 있을 때는 제 핸드폰 음성 녹음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좀 보여드리면 줌 H1N 이라는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가볍고 USB 연결해서 컴퓨터랑 바로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줌 강의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마이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ASMR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마이크더라고요. 이 마이크는 이제 팝필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콘덴서 마이크인데요. 인프라소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UFO 마이크 미니 버전일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저렴한 이것도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입문 아이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이에요. 음질이 좀 잘 모아지고 깨끗하게 들리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직하기 전까지는 조명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조명의 중요성을 그다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이브를 하면서 확실히 조명의 중요성을 느껴서 조명을 여러 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뒤에 요 제품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데 토리포라는 곳에서 나온 것이네요. 되게 옛날에 샀는데 제품이 PTF60B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알려져 있는 룩스패드 43 모델이고 룩스패드를 제가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요 조명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가는데 저는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사는데 한 17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명을 쏘면 정말 얼굴이 선명해지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찍고 싶은 영상이 어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영상 같은 걸 많이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명 한두 개 정도는 꼭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윈도우 컴퓨터를 쓰지 않고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사용하던 편집 노트북이 에이수스에서 나온 FX505GM 노트북이에요. 이게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와서 사양이 되게 좋게 빠졌다고 웬만한 영상 편집 다 돌아갈 거라고 해서 샀는데 얘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고성능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못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화면이 하나밖에 없으면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듀얼 모니터가 있어야지 활동이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기본 컷 편집을 할 때는 주로 파이널 컷 프로를 써요. 파이널 컷 프로는 맥북에서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파이널 컷 프로의 장점은 영상을 자르고 붙일 때 따로 제가 뭐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얘가 착착착착착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로 기본 컷 편집 작업을 하고요. 나중에 자막 같은 거 넣을 때는 저는 프리미어 프로가 훨씬 더 쓰기가 편해서 프리미어 프로로 2차 작업을 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이런 작업 화면이고 프리미어 프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뭔가 처음에 딱 봤을 때 프리미어 프로가 좀 더 뭔가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제가 배울 때도 프리미어 프로가 훨씬 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프리미어 프로의 좋은 점은 영상 편집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프리미어 프로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예능 효과나 뭐 모션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직접 편집 기술을 많이 익히지 않아도 프리미어 프로를 쓰면 그런 고수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많이 쓸 수 있어서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즐겨 씁니다. 네, 여기가 저희 집 거실인데요. 지금 크로마키 거치대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하기가 귀찮아서 아예 계속 이렇게 놔둔 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링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대한 링라이트 14인치 제품인데요. 요거를 전원 연결해서 키시면 요렇게 불이 들어오고 조명들이 항상 이 밝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불빛을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란 불빛을 쏘거나 하는데 소니 카메라가 약간 기본적으로 노랑노랑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파란 불빛을 주로 많이 쏩니다. 네, 그리고 이 링라이트의 좋은 점이 이 핸드폰을 꼽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조명 앞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틱톡커들이 주로 이렇게 촬영을 하죠.